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지도사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교육의 역사적 기초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을 다루고 이어서 서양 교육의 변천을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교육이 서양 교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양 교육의 그런 변천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고조선에서 시작해서 물론 고조선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은 없었습니다만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그런 형식적인 교육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해왔고 근대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말에 들어와가지고 서구의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후에 일제, 일본의 36년에 우리나라 지배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된, 일제에서 해방된 후에 그런 현대 교육이 서양의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교육 제도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 교육도 원시시대에 시작되었지만은 원시시대에는 어떤 형식적인 교육은 없었죠. 그 형식적인 교육은 고대, 즉 헤브라이랄지 히브리,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그런 나라에서 고대 교육이 시작이 됐고 이게 로마를 거쳐서 중세시대의 그런 암흑기에 접어들면서 천년간의 그런 스칼라 철학의 바탕을 둔 중세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런 암흑기가 끝난 다음에 르네상스, 그 다음에 계몽기의 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이런 과거의 모든 교육제도를 통합한 발전된 그런 교육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변천을 고조선 교육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은 단군이 설립한 그런 나라로 단군의 설악은 실악은 단군은 나라를 설립해서 홍익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홍익인간을 기르기 위한 그런 이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을 두루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행복을 위하고 인간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어쩌면 지금 봐도 아주 훌륭한 인류 역사의 숭고한 그런 이상을 갖고 나라를 설립해서 운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8조의 금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8가지의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8조의 금법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형법에서 근간이 되고 있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8조 금법의 1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에게 해롭게 한 자는 곡물로 보상한다. 그 당시는 곡물이 요즘 같으면 뭐 화폐나 재물이겠죠? 재화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노비가 된다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조선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법제고, 이건 고조선의 하나의 관습법이며 또는 민중 교화를 하기 위한 그런 법제였습니다. 이 당시 교육의 형태는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있거나 교육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식물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옷을 꿰매 입을 수 있는가랄지, 움막을 어떻게 짓는가랄지는 그 의식주 활동이 무형식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또, 좀 머리가 깨이게 됨에 따라서 종교를 갖게 되고 주술사가 생기게 됐죠. 그럼 종교나 주술에는 어떤 의식이 필요하죠. 어떤 의식이 필요한데 그 의식을 갖다가 다음 주술사나 종교 지도자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교육은 어떤 부족 생활할 때에 그 부족 생활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관습이죠. 문서화된 것도 아니고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서 배우는 그런 생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고조선 시대의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는 잘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나라를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로 이어졌죠. 그 중에 제일 먼저 교육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고구려입니다. 삼 가운데 제일 먼저 학교 형태의 그런 교육을 시작했는데, 국가에서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했고요. 이게 이제 국립의 그런 기관이고, 이 당시부터 경당이라는 그런 사립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사립교육이, 사교육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어쩌면은 처음 교육이 시작할 때부터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경당이라는 게 이제 사립교육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교육이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엘리트 교육이죠. 문관과 무관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었는데, 이 학교에서는 문무를 함께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백제는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장 풍부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는 백제가 남조, 중국이 이제 북조와 남조로 갈라졌을 때에 진나라랄지, 제나라랄지, 송나라랄지 하는 그런 남조고, 무역을 하고 서로 왕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벌써 한문학을 도입을 해서 한문학이 크게 발달을 했고, 이런 유학의 경전에 정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경박사라고 그랬습니다. 오경이라는 건 다섯 가지 분야인데요. 주역이랄지, 실랄지, 예랄지, 춘추랄지 하는 그런 다섯 가지 분야의 학문의 정통한 그런 박사들이 교육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신라 시대 교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화랑 교육이죠. 화랑 교육이라는 것은, 화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꽃미남이 화랑입니다. 젊은 화랑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그 교육을 시켰는데, 물론 이때 교육이라는 것은 실생활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고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는 국학을 설치해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교육입니다. 고려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앙집권적인 귀족사회 체제입니다. 이것을 강화하는 데 교육을 활용했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학을 뒀죠. 국가의 교육제도, 교육기관입니다. 대학 교육기관인 국자감, 그 다음에 이제 중등이나 초등에 해당하는 동서학당, 향교 같은 것을 뒀고요. 이 당시에도 이미 앞서 고구려의 사학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고려시대에도 사학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국공립 그런 교육기관이 교육의 질이 부실하자 사학을 세워가지고, 시비도라는 사학을 세우고, 또 서민들을 위한 그런 서당을 세우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사학 중에서는 최충의 구제학당이라는 게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물론 학교 교육이 신라의 교육 제도를 계승했고, 이때 설립한 국자감은
고려가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유교적인 교양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시켰고 이런 유교적인 교양의 투철한 인재를 양성한 그런 최고의 학부로 국자감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교육이죠. 성리학을 기반으로는 선인을 양성하는, 선한 사람을 양성하는 유교기관이야. 유교교육이 그 사람들의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교육 방법은 선인을 양성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성현의 그 행실을 모방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썼고 국공립기관으로 성균관이랄지 사학향교, 사학이라는 건 동서남북의 중앙을 앞에서 그런 오학이었는데 북학은 안 되고 나머지 네 개가 사학으로 그런 교육기관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립 교육기관으로 서원과 서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어려운 한문을 알아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교육의 기회가 별로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함에 따라서 이제 서민 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17세기, 18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실학이 등장이 됐는데 실학이라는 건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걸 주장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어떻게 공자, 맹자, 사서삼경 같이 이런 도서 기반의 그런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선인을 양성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 생활에 실제 필요한 것을 교육을 시키자. 그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 계획을 하고 이성적인 것, 그 다음에 민본, 민중을 일반 시민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자고는 시작이 등장이 됐고요.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공리공범입니다. 사서삼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론적인 것, 그런 건 공리의 공론이고 실제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것들이 이런 실학사상의 근원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실학운동의 대가는 정약용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실학자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유용원이랄지 이익, 박지원, 박재가 같은 여러 실학의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실학 교육을 도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개화기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개화기는 좀 늦었죠? 일본은 명치 유신을 1865년인가요?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개화가 늦었습니다. 개화라는 게 서구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제 신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근대적 교육이 서구의 문화를 도입하는 그런 근대적 교육이 성립이 되는데 고종이 1894년 갑옷교육 개혁이라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함에 따라서 소위 근대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근대교육의 특징은 첫째로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양반층을 대상으로는 소수 특권자만이 받던 교육을 모든 민중이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 균등 사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국제화 시대에 외국의 그런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외국어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외국어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실업교육, 실제 생활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실업교육이 강화됐고 또 사립학교가 융성이 됐습니다. 사립학교라는 것은 이런 국가에서 국공립교육기관이 역할을 다 못함에 따라서 다양한 사립학교가 설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교육, 오늘날의 그 강력한 사교육의 기반들이 벌써 여기에서 구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1895년 고종이 교육입국 조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그 교육입국 조서에서 한성 사범학교라는 게 처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소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사범학교가 설립이 된 것은 어떤 교육을 시키자고 그러면은
우선 교사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범학교를 설립한 거고요. 이런 국가교육기관과 동시에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같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이 설립한 원산학교, 오산학교. 여기까지가 이제 사립학교죠. 사립학교고 이것은 국공립학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업교육도 사범교육이 중시되고 외국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 다음에 경전 독서교육, 사서삼경을 읽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서구의 다양한 근대화된 교육이 개화기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은 우선 관악으로서의 근대학교는 유경공원이 제일 처음 신교육을 시키는 최초의 근대학교로 설립이 됐고 이 유경공원에서는 처음으로 선진화된 서양 교육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학으로서의 근대학교는 이때 사학은 조국의 애국심, 자주독립, 방일사상, 국권회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이 36년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이런 항일사상이랄지 자주독립이랄지 애국심과 같은 그런 교육을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이런 운동을 할 지도자를 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학의 가장 중요한 건 국권회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의 그런 민족 고유의 그런 우리 문화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또 기독교의 근대학교는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설립했죠. 연세학당이랄지 그 다음에 호남에 있는 호남 기독학원, 신흥학교, 기전학교와 같은 그런 호남 기독학원을 열렸는데 이때 이 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의료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세브란스랄지, 그 다음에 전주예수병원이랄지 하는 그런 의료를 통해서 이런 신체적인 건강, 또 교육을 통해서 정신적인 계몽을 하고, 그 다음에 사형의 문물을 소개해서 한국을 근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기독교계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일제 식민지하고 해방 이후의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한테 병합이 됐죠. 병합이 돼서 일본들은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즉 동화 교육, 일본인과 한국인, 한국인을 일본인의 그런 형태로 동화를 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켰고 한국의 자주성을 말살시키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1910년까지는 이제 식민지 교육을 준비하던 시기고요. 본격적으로 식민지 교육을 19년까지, 19년 이제 만세 3.1운동이 있던 때죠. 그때에서 한 20년간 본격적으로 하고 마지막 이제 45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은 약 10년 동안은 황민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즉 일본의 황제의 국민으로 내선 일체라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같은 그런 국민이다 해서 그런 황민화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교육은 이제 복선형 교육제도인데요. 교육제도를 복선형과 단선형으로 나누는 것은 복선형 교육제도는 엘리트 교육이 있고 서민 교육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서구의 그런 유럽의 초창기 교육들은 다 복선형 교육제도였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제시대에 복선형 교육제도가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런 유럽의 교육제도를 본떠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때는 관료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그런 교육 행정 체제가 구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미국에서
미국 교육제도가 미국의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과 학제가 다 도입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교육 그런 학제는 단선형으로 6334제 그런 단선형으로 우리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1949년에 교육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남북이 갈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법이 제정이 됐고 이 교육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교육 체제가 정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법은 1997년에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었지만 그 골자는 뭐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교육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그런 방향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교육기본법이나 교육법에 보면 우리나라 교육 이념을 홍익인간으로 한다. 이것은 고조선의 그런 통치 이념이었죠, 사실은. 그것을 따라서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설정을 했고, 개성을 존중하고, 능력을 진장하고,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당파에 소속이 되지 않은 그런 중립적인 교육, 그 다음에 의무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이 이런 교육기본법에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양교육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양교육은 원시시대의 시작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원시시대는 우선 의식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고조선시대에 했던 그런 활동이죠. 무엇은 어떤 식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과일은 먹을 수 없고 와 같은 그런 식생활, 그 다음에 어떻게 옷을 꿰매 입는가, 집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그런 활동이 중요한 교육의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교와 주식, 의식, 그리고 부족의 규칙생활, 우리나라의 고조선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교육의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활동은 우리 자기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교육에 필요하고 교육의 내용관이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공부하지 말라 해도 열심히, 학습 동기가 높아서 열심히 이런 것들을 배웠죠. 이것을 잘 배우지 못하면은 그 사회에서, 그 부족에서 생존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학습 동기가 높은 상태에서 이런 학습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교육은 무형식 교육이었다. 고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학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필요와 흥미에 따라서 학습이 시작되고, 전반적으로 그 부족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에서의 학습이죠. 가족에서의 학습을 떠나서 또 부족 사회의 그런 생활 규칙을 배우는 그런 학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에 서양의 고대 교육의 그런 형태를 보면은 서양 고대 교육의 틀을 잡기 시작한 것은 히브리우죠. 유대 민족들 그리고 그리스 그두 개의 그런 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헤브라이 그런 교육의 특징은 유일신 교육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모든 나라는 신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에 따라서 뭐 인도 같은 나라는 수백 개, 수천 가지의 그런 신이 있고 모든 나라에 그런 다신교였는데 헤브라이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존중한다는 유일시 종교 교육을 그런 걸 시켰고요. 그리고 교육은 차별이 없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강조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이는 지금 유대도 마찬가지죠. 유대 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의 전신인 이런 교육의 중요성과 그런 책임이 이 당시부터 벌써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현대 문명의 꽃을 피운 그리스죠. 그리스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제도 이런 것이 그리스 시대에 성립이 됐고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제도에 기반된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그리스에도 아테네나 스파르타와 같이 교육의 그런 목적이나 내용 방법이 상당히 차별화되는 서로 다른 그런 교육을 실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로마죠. 로마는 전 유럽의 그런 통일을 가져온 최초의 그런 제국주의인데요. 이때 전체 통일을 가져오면서 어떤 제도나 조직, 그런 행정체제의 발전으로 세계의 그런 행정체제를 발전시켜서 세계 문화의 공헌은 그런 국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뭐 그리스 시대에 그런 걸 도입을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갔지만은 교육이 다른 그런 시대에 비해서 아주 많이 발전된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의 체제를 정비한 그런 시대였죠. 앞에서 말한 그리스 교육은 스파르타 교육과 아테네 교육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스파르타 교육은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전체주의적인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군인, 강인한 군인과 애국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스파르타 하면은 강력한 군대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생학적 결혼 제도를 실시해서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똑똑한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서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고르는 그런 결혼 제도를 실시했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만약에 어떤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연약하면은 애를 버리기도 하고 또는 노예들한테 피지배 계급들한테 너희들이 키우라고 주는 이런 아주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그런 국가 운영을 했습니다. 국가의 유용성, 그 다음에 국가의 탁월성 이런 걸 강조를 했죠. 여기서 군인 강력한 군인과 애국 시민을 양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교육 과정은 8세에서 38세에서 30세 남자들은 체육과 군사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인 그런 습관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읽기 쓰기 교육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시켰고 이런 체육과 군사 훈련이 주로 이루어졌고 이제 음악 같은 교육을 시켜도 음악도 이런 국가의 교육 이념에 맞게 군가나 전쟁터에서 죽은 영웅들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음악 교육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전체주의적인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이어서 아테네 교육은 그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죠.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그런 강력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 있는 자유인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인격을 형성하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그런 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을 이 아테네 교육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벌써 초등, 중등, 고등의 3단계 학교 체제, 이건 기원전 2, 3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3단계의 학교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음악학교와 체조학교에서는 청소년 교육을 담당했고, 김나지움에서는 시민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이 있는데, 이제 아카데미, 플라톤이 운영한 그런 아카데미랄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세움, 이런 고등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세 개의 교육기관으로 나눠서 교양 있는 자유인을 양성하고 균형 있는 인격을 형성하려고 하는 오늘날 봐도 아주 훌륭한 그런 교육을 아테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교육 사상가를 보면요. 이 그리스 시대 교육 사상가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무리, 한 집단이 있었는데 사실은 소피스트 하면은 요즘 궤변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궤변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소피스트라는 말 자체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개인주의적인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집단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은 변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변론 기술을 가르쳐서 이제 말싸움하는 것이죠. 말싸움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고 이제 법정에 가서 이 사람들은 실제 변론도 해주고 변론도 가르치고 해서 이렇게 지식을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을 가르쳤는데 문제는 자기들 이제 이기주의제가 발달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고 이제 그런 말 장난으로 해서 또는 이런 궤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걸 궤변가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리스 시대의 교육 사상가로 이제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들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이성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무지한 사람을 갖다가 진리의 세계, 대화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이끌려고 했고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것은 요즘 삼파술이라고 하는 그런 대화식 교수법을 도입했습니다. 삼파술이라는 것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고통이 있죠. 그런 대화식도 대화를 통해서 고통을 느껴가면서 이런 무지를 진리의 세계로 자기가 나아가는 그런 방식을 소크라테스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크라테스는 시민을 현혹한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를 구상을 했는데 이데아 세계라는 것은 플라톤이 생각할 때 그런 현상 세계 우리가 볼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살아가는 현상 세계에 뒤에 우리가 볼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본질적인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데아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이데아 세계.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한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치는 철인 정치, 철인이라는 건뭐 힘센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이런 철학자들이 국가를 통치하고 이런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육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목적적인 존재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활동하고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행복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하면 행복에 다다를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뒀고요.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자아실현을 하는 것. 자아실현이 이제 행복의 수단이고, 이제 교육은 지적이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탁월성을 연마해 가지고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교육을 하나의 수단으로 봤습니다. 교육의 그런 목적이 외재적인 것이죠. 행복이라는 그런 외재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교육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로마 시대의 교육은 전기 시대와 후기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기 시대에는 로마도 역시 강력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군인을 양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도시를 개발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일꾼을 기르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조화와 유용성을 강조를 하고 전통도와 관습을 이어가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후기에 와서는 이제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용성 같은 것이 점차 사라지고 교육이 지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한 쪽으로 기울게 되고 언어 능력과 웅변 능력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문자를 써가지고 어떤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웅변으로 외워서 웅변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웅변을 잘하고 그걸 하기 위한 필요한 지적 능력을 갖추는 그런 식으로 교육이 변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술 능력과 함께 도덕교육, 문화교육도 실시가 됐고요. 교육 방법으로는 암기하는 것이 어떤 것을 잘 외워야 되니까, 왜냐면 응변하려고 그러면은 그 응변을 내용을 갖다 잘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고를 작성하는 그 작문 교육이 중시됐습니다. 정리하면은 초기에는 실용적인 교육, 좋은 군인이나 일꾼을 양성하는 실용적인 교육을 하다가 후기 와서는 지적인 교육, 응변이나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지적인 교육으로 변천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서양교육. 중세라는 것은 약 5세기에서 15세기 기독교가 지배한 시기죠. 이제 기독교가 로마를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한테 지배를 받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함에 따라서 서구의 그런 교육이, 이때 전 세계라는 게 서구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이죠. 서구의 그런 중세 사회가, 우리나라는 중세 사회가 고려 정도 됩니다. 이런 서구의 중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 사상이었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중요한 것은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내세가 중심이죠. 나중에 천당에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이 교회 중심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사상적 바탕하에 교육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교육이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이 학교 역할을 하고 이성하고 철학을 접해서 스콜라 철학에 나왔는데,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은 완전히 기독교 중심의 종교적인 이론을 바탕을 둔 그런 철학입니다. 이 당시 이제 학교를 보면은 초급에 문답학교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고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초급 학교입니다. 기본적인.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읽고 쓰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이 고대에 보면 상당히 음악을 중시했습니다. 그런 음악 등의 초보 지식을 갖다가 문답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묻고 답해는 그런 문답식으로 교육을 해서 문답학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답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문답학교가 늘어나면 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문답학교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고급 문답학교. 문답학교를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설립이 됐고, 여기서는 신학이랄지 철학, 수사학, 천문학, 문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다음에 수도원 학교인데요. 수도원 학교는 수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수도원 학교에서는 일반 아동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출액이 두 개인 거죠. 나눠져 있는 겁니다. 수도사 양성 과정과 일반 아동 교육 과정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공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학습을 했고 실천을 했습니다. 학습을 한 것을 갖다가 기독교 신앙생활에 바탕을 둔 그런 일상생활을 실천을 했고요. 이런 수도원에는 도서관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병원도 있고 작업장도 있어서 이런 장소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이 나중에 여러 가지 기술학습을 하는 그런 장소로 또는 기술학습을 발전시키는 것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학교에서는 아주 내세 준비 교육을 시킨 것이고 금욕주의로 아주 순결하고 청빈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이런 서양의 그런 중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는 이제 대학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최초의 대학은 이탈리아에서 생긴 볼로냐,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생긴 볼로냐 대학이 1158년에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가장 선진국이죠. 그러나 조금 전엔 서구 유럽이 선진국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앞선 선진국은 사실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그 선진국입니다. 그때 중세대 선진국인 그런 이탈리아에서 볼로냐 대학이 처음 설립됐고 나중에 이제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프랑스의 파리의 파리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같은 대학들이 최초의 대학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대학들은 오늘날과 같은 일반 시민을 위한 그런 대학은 아닙니다. 주로 많이 교육을 시킨 것이 이제 성직자 교육이었고요. 성직자 교육, 그 다음에 그런 지도자 교육. 지도자 교육을 시켰는데, 이 당시 교육 방법은 강의하고 토론식 방법을 사용을 주로 했고요. 이 대학에는 상당히 많은 특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세금이 면제된다거나, 부역이 면제되는 이런 특별한 권한이 대학에 설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재판권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그런 자율성이 보장이 된, 그래서 학문의 자유, 그리고 대학의 가장 강력한 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요즘 대학의 자유화를 외치는 것은 사실은 이 당시에 가졌던 그런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학위 수여권, 그다음 심지어는 이런 권한, 이런 권한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죠? 병역이나 세금이나 부역을 대학에 간다고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르네상스라는 것은 중세 암흑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르네상스는 이제 문의 부흥인데 고대 그리스와 같은 그런 문해를 다시 우리가 도입을 하자고 해서 중세의 그런 억압된 인간 본성을 갖다가 다시 존중을 하고 개인주의를 추구해서 그리스 시대의 그런 문화를 다시 살리자고는 그런 운동이 16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 문의 부흥 운동입니다. 왜 이런 르네상스가 일어났냐면은, 이제 십자군이, 1차, 2차, 3차, 이런 십자군 그런 원정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서 그런 십자군들이 모임에 따라서 문화교류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게 됐고,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니까 점차 개인적인 그런 자유랄지 개인주의를 존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민세, 새로운 시민 계급이 형성이 됐다. 과거에는 일부의 그런 지배 계급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런 시민들이 차츰차츰 시민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더 많은 공업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시민들이 생성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그때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에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주를 하고, 제일 또 특징적인 건 인쇄술이 발달했죠.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리상의 발견이 됨에 따라서 인간들이 많은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중세에 억압된 인간 본성을 갖다가 인간의 본연의 그런 인간을 존중을 하고 개인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르네상스를 열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째 원인은 스콜라 철학이 중세 기독교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뭐이 개발되느냐면 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은 지식을 탐구하는 정신 이것은 우리가 존중할 만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팽창됨에 따라서 많은 지식이 개발되고 보급되고 학문의 자유가 확대됐죠. 그러나 이런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많은 그런 중세 기독교 중심의 교육기관인 그런 수도원, 그러고 그 기반이 된, 수원 교육의 기반이 된 스콜라 철학이 붕괴가 됐습니다. 뭘 통해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붕괴가 됐죠. 그러면서 이런 중세 기독교적인 미래지향적이고 신중심이고 그런 종교적인, 종교적 그런 기독교 중심이 아니라 인문주의 교육, 인문주의 교육이 르네상스 때 그런 도입이 됐고요. 이런 대표적인 그런 학자가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이런 과학적인 방법에, 신학적인 방법,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방법에 기반을 두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교육의 내용으로 인문주의 교육을 주장을 했습니다.
인문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교양교육이죠. 교양, 건강, 도덕을 갖춘 그런 인간, 전인과 자유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고, 이런 인문교육에 이용된 주제는 고전입니다. 고전을 암기하고, 우리가 사서삼경을 암기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르네상 시대 때는 서구의 고전을 암기하는,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런 고전을 암기하는 교육으로 변질이 나중에 입문됐습니다. 초기에 그런 인문교육이 후기에는 고전 암기의 교육으로 변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예부흥의 시대의 그런 교육은 앞에 그런 중세의 교육이 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었죠. 신을 중심으로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등 자리에 차지한 겁니다.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의 바탕을 두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을 애호하는 그걸 휴머니스트라고 합니다. 인문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런 문예교육, 문예부흥 시대의 교육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주로 교육시킨 것은 언어나 문학이 주로 교육의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라틴어 학습이 매우 강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모든 이런 교육의 매체들이 라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라틴어로 교육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의 교육을 보면은 정치, 경제, 도덕, 철학, 문학 등 사회의 각 분야의 그런 제도상의 그런 모순을 일대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국교에서 면죄부를 팔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신교가 생기는데, 이때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직자를 통해서 우리가 내세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성서를 읽고 성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인간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성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 그것이 신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교 운동이 일어나자 국교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런 실지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16세기의 그런 르네상스 문의 부흥에 의해서 17세기에 실학교육이 등장을 했습니다. 실학교육. 실제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실제적으로 유용한 것이 그런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이랄지 직업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런 실학주의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언어보다 경험이 중요하다. 말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교육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실제적인 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교과목을, 그걸 백과사전적인 그런 교과목이라는데, 많은 교과목을 지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당시에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은, 코메니우스라는 학자는 대교수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수학을 통해가지고, 소위 과학적 교육 방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연의 그런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죠. 그런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교육시키는 것도 이런 과학적인 그런 교육 방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해서 코메니우스는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 부흥과 실학의 교육을 이어서 18세기에서는 계몽주의 이제 교육인데, 계몽주의라는 것은 깨닫게 깨치는 것이죠. 민중을 깨치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다는 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다른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랄지 국가랄지 사회적 권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깨우친다고 그랬었는데, 계몽주의 교육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때는 약간 다른 그런 형태들의 그런 있음, 주의가 대두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주의에서는 우리가 내세가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보는, 그런 인간을 자연 그대로로 보는 본질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원리 속에서 아동의 본성에 맞는 자연적인 것이죠. 안성의 본성에 맞는 교육연구 방법을 탐구하여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얘기하는 진보교육, 아동중심교육의 그런 교육 원리입니다. 아동이 좋아하고 아동한테 필요한 것을 갖다가 아동이 탐구를 통해서 배우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자연주의 교육 사상이 있었고요. 그런데 합리주의 교육 사상은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런 중세 암흑기에 다뤄졌던 것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장 존중하자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이나 문제 해결에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성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해결하려면 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지성이 인간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확실한 지성에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지성이 인간 행복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 합리주의입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교육의 중심으로 삼자는 그런 주의고요. 그 다음에 실리적인 것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행복을 추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즉, 과학적인 그런 발명을 일단 강조하고 이걸 독려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라틴어를 가지고 모든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쉬운 모국어,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그 다음에 불어로, 영어로 또 교육을 시키면 되지, 왜 모든 걸 라틴어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냐, 이렇게 반발한 것이죠. 그래서 실리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실리적인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주의가 대동을 했습니다.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그러니까 아동한테 필요하고 아동 행위를 가지는 것을 갖다 탐구적으로 가르치자는 자연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이 지성을 갖다가 개발함으로써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합리주의.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을 과학적 발명을 통해서든지, 그 다음에 모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랄지, 그런 실제적인 행복을 추구하자 하는 실리주의, 그 세 가지의 교육 사상이 18세기 계몽주의에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9세기에는 민족주의와 신인민주의, 민족주의와 인문주의가 앞에 있었죠? 신인문주의 교육이 태동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선 계몽주의에서는 점차 이제 지식적인 걸 중심으로, 이성과 지성 중심으로 교육이 변천이 되셔야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이성과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정의적인 것, 요즘도 지적인 그런 교육과 함께 인성적인 교육이 강조가 되고 있죠. 이때 그런 것입니다. 지적인 교육에 못지않게 인성적인 교육, 그 다음에 역사와 인간성, 민족을 그런 중심으로는 교육이 돼야 된다 해서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에 반발해서 생긴 것이 19세기의 민족주의입니다. 이렇게 민족주의에서 이런 민족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민제, 국민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을 공립교육, 그 다음에 의무교육, 무상교육, 보통교육 제도를 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육의 일반화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운동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산업화를 지원해서 국가의 부강하기 위해서 산업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민족주의 교육에 의해서 신인문주의 교육, 앞에 인문주의 교육이 있었죠. 고대 르네상스 같은 때 인문주의 교육이 도입이 됐는데, 신인문주의에서는 그때 계몽주의에서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그런 이성중심적인, 지식중심적인 그런 지능중심적인 그런 것에 반기를 들고 인간성의 원만한 발달을 필요하다.
즉 정의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것은 민족주의에서 강조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뭐가 좀 차이가 있느냐면은 교육에 있어 이 정의의 영역을 풍요롭고 폭넓게 해야 된다. 그때 다시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고전 같은 것들을 갖다가 또 사용을 따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신인문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16세기 중세교육을 중세교육, 르네상스, 계몽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현대의 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현대 교육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민주적인 교육입니다. 민주적인 이것은 일반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그런 교육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 실증주의라는 것은 1900년대 20세기 후반에 도입이 된 모든 게 과학적인 그런 검증을 거친 그런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랄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운동으로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21세기에는 다양한 그런 교육의 제도가 또는 교육의 주의가 등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민주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교육의 민주화가 되면 우선 의무교육이 확충이 되어야 되고요. 옛날에는 자기가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기회가 확대가 되고 중등교육이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쓰고 셈하는 그런 기초교육만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지적인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교등교육이 발달하고 대중화가 됐죠. 옛날에는 대학에 갈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1%, 5% 이랬지만 지금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뭐 50%, 60%, 우리나라는 심지어는 80%까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고등교육이 대중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교사 양성제도의 정비라는 것은 이런 교육이 확장됨에 따라서 교사 양성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우수한 그런 교사를 양성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교사 양성제도를 정비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의 발전이라는 건 특수교육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좀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애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 장애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민주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은 장애자 교육뿐만 아니라 영재교육도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학생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학습 능력이 부족한 그런 학생들을 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특수교육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조직이 완전히 교육행정체제가 초등, 중등, 고등해서 완전히 제도가 잡혔죠. 체제화가 됐습니다. 이제 현대식 교육의 서양,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교육과 유럽의 교육으로 좀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그런 교육은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진보주의라는 건 아동중심주의죠. 그 다음에 이 진보주의에 반발해서 본질주의나 항존주의, 그 다음에 또 본질주의나 항존주의 반발에 재건주의, 신본질주의 이런 교육사조가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교육사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교육의 철학적인 기초에서 이것이 무엇이고 왜 이런 식으로 발전됐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런 현대화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냉전시대에 그런 스푸트닉 쇼크라고 그러죠. 러시아가 소련이죠. 과거에 구 소련에서 발사한 스푸트닉의 그런 우주 경쟁에서 졌다는 미국 국민들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도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문주의, 학문의 본질을 가르치고 해야 되니 탐구 능력을 길러야 된다 하는 그런 학문 중심주의의 그런 교육이 됐고 요즘은 이것조차 이제 배척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재건주의, 신본질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다음 유럽은 이상주의, 실존주의, 분석주의 같은 그런 게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계죠. 어떻게 보면 인간을 개조하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게. 사실은 이런 공산주의 교육은 이미 실패를 했죠. 소련이 붕괴가 됐으니까요. 이론적으로는 계급 없는 그런 공산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추구를 했지만 실제 그것은 구현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합기술학교를 이 사람들은 중요시했는데요. 그런 종합기술학교제들을 발전이 이런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20세기, 21세기에 변천된 그런 서양의 그런 현대 교육의 특징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육관의 다양화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한 시대마다 교육관이 있었죠. 예를 들어 종교적인 교육관, 인본주의 교육관, 민족주의 교육관, 실용성 중심의 교육관. 그래서 시대마다 그런 교육관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런 다양한 교육관을 공존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지식 중심의, 도덕 중심의, 고전 중심의 그런 교육이랄지, 이런 전통적으로 권위적이고 그런 차등적인 교육이랄지, 현대의 자연주의, 실용주의, 행동주의 같은 현대의 그런 교육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돼가 아니라, 다양한 그런 교육관의 장점들을 따서 각 지역이나 국가나 사회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육 목적도 다원화됐습니다. 우리나라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의 이념이죠. 현대의 교육 이념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고상하게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은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런 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목적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교육 목적은 어떤 교육의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서 학자랄지 또는 집단이나 어떤 사회에 따라서 그런 다양한 하위 목적으로 좀 분화가 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의 광역화라는 건 교육 내용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대 와서 지식의 발달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과거에 있던 그런 지식들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그런 정도로 지식의 폭발 시대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문화가 다양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교육 내용의 범위와 양이 아주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가르쳐야 될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어렵게 선정한다고 그래도 학습자가 그런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 자꾸 증가가 돼가지고 학습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분야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옛날에는 컴퓨터 교사라는 게 없었죠. 그런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고, ICT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전문적 교사 양성이 일반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학습자의 부담이 매우 증가가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현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두 새로운 그런 교육 분야가 생성이 되면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컴퓨터 교육도 시켜야 되고, 프로그램도 시켜야 되고, 인성 교육도 시켜야 되고, 체육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다양한 새로운 그런 분야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가르치냐 하는 것을 이게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 교육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이 과학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문답법, 삼파술 또는 대표적인 강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건 사이버 교육입니다만은 강의법이죠. 강의법, 그 다음에 토론법, 그 다음에 소위 협동을 해서 하는 협동학습법, 다양한 그런 학습 방법들이 등장이 됐고, 이런 학습 방법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이제 교육공학, 학습심리나 교육공학이 발전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 도입이 돼서 행동주의에서는 프로그램 학습을 그런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ICT의 발달로 그런 시청각 교육이 일반화가 됐고, 요즘은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모든 학급에서 다 쓸 정도로 이런 시청각 매체가 일반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런 원격 교육, 사이버 교육, 온라인 교육이 대폭적으로 확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21세기에 교사가 사라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그런 직업이다 하는 그런 염려를 낳게 해줬습니다. 따라서 21세기의 그런 대표적인 교육의 특징은 이런 원격 교육의 형태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의 그런 변천에 따라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교육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랄지 역사적인 기초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그런 정보, 과거의 지식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 사회가 어땠는가, 교육이 어땠는가, 정치가 어땠는가, 이걸 알자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알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오늘의 교육, 오늘의 교육의 실태, 교육의 현상, 교육의 문제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현대가 과거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현대 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것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다고 그러면은 미래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미래 교육을 조망하고 전망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교육의 역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우리나라 또 서양의 교육의 그런 변천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미래에 좀 더 발전된 우리의 교육의 모습을 갖다가 계획하고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현대 교육의 특징은 국민 교육 체제를 조직화한 건데, 이제 국가의 이런 교육이 하나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의무교육이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초등, 중등, 고등으로 이렇게 해서 각자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고등은 고등대로의 그런 기능 분화를 하죠. 과거에는 초등만 국민의 기초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중등까지 해서 모든 국민이 중등교육은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고, 고등교육이 와서 이제 전문화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변천과 서양의 교육의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